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구독을 유도하는 워터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터마크를 만든 다음에 올리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를 만들 거예요. 투명 이미지입니다. 자, 파일에서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가로는 1000, 세로도 1000,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흰색이 아니라 투명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작 누르면 이렇게 하얀색이 나옵니다. 일단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를 만들 거예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채움은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은 빨간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는 한요 정도, 요 정도로 할게요. 자, 얘를 천 곱하기 천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로가 졌으면 좋겠죠? 아로가. 80을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 대고 80을 치면 여기가 둥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려면은, 자, 텍스트를 하나 쓰면 되겠죠? 텍스트를 쓰기 전에 그림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심심하니까 픽사베이, 그죠? 네이버에서 픽사베이라고 치고 눌러주시면요, 이런 무료다운 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에서 구독이라고 쳐볼게요. 구독이라고 치면은 요거 받았던 게 있는데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PNG로 다운로드를 할게요. 저장. 자, 저장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파일, 열기입니다. 자, 열었어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 지금 여기인가요? 열로 붙여놓을게요. 그다음에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선도 보이고 텍스트 구독 이렇게 한글로 구독. 가운데가 그죠? 뭔가가 있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글자 색깔을 주황색 정도 넣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다 됐죠? 그러면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PNG,
PNG 파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구독, 이름은 구독이라고 할게요. 자,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 1000이었죠? 1072 투명. 자,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붙여. 브러쉬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누르고요. 브러쉬 도구, 브러쉬 도구에서 수채화 재질의 브러쉬 여기 있는 거 30픽셀로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이런 식으로 별로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브러쉬에서 이 수채화 재질 브러쉬, 자, 여기 있는 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긁게요. 마치 그 서예에서 낙관의 느낌이 나도록 할게요. 여기는 잉크가 인주가 덜 묻은 느낌. 저는 이렇게 그게 작게 될 거니까 여기는 좀 잉크가 많이 묻은 것처럼. 브러쉬에요. 이렇게 번진 느낌,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120까지 올릴게요. 그리고 빠르게 쓰도록 할게요. 구독. 못 따라 잘 안 보여.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구독 2번으로 할고요. PNG 파일 구독 2번.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1000, 또 1000, 가로 1000, 세로 1000, 해상도 72, 그 다음에 이 투명으로 제작을 할게요.
이번에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할게요. 사각형 그리고, 그쵸. 다시 한번 복습이에요. 사각형 그리고,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테두리는 빨간색인데, 두껍기는 이따만큼. 자, 얘를 여기다 채워주시고, 그럼 그 다음에 얘를 80 정도로 해주시고, 이번에는 글씨만 쓸게요. 구독이라고 쓸게요. 두 글자만 쓸게요. 색깔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로. 그죠? 되게 크죠? 가독성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꼭 해줘야 되는 느낌? 그쵸? 좀더 될까요? 구독, 얘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구독 3. 구독 3. PNG. 우리 세 개를 만들었어요.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하나 하는데. 자, 우리 지금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자리야? 다운로드, 내 PC의 다운로드에 구독이 세 개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한번 등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서 요 아이콘을 하면은 내 채널, 아, 내 채널 아니에요. 미안해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가서 여기 보면 채널 있죠? 채널을 누르고 여기 보면 브랜딩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딩을 누르고 워터마크 추가. 저는 워터마크를 처음 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독자도 없나 봐. 그래서 저도 하려고요. 자, 파일 선택. 우리 다운로드 보면은 3개 아까 했었죠? 3개. 어떤 게 이쁜가? 이런 건 많이 봤으니까 손글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손글씨. 구독. 저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장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영상이 떠 있는 동안 여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동영상 끝에만 보여주고 맞춤 시작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냥 전체 동영상 하도록 할게요. 자, 전체 동영상으로 누르고 업데이트. 됐나? 여기 됐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만든 거니까. 유튜브에 가서 내 채널 워터마크가 떴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이죠? 구독이라고 올라온 게 보이죠? 그죠? 구독을 누르고 이거로 올리면은 이렇게 구독, 뭐 저는 지금 7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구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참, 구독이라고 저게 가독성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화면도 해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제 동영상을, 작은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동영상처럼 저 워터마크 때문에 좀 올려놨어요. 사람이 좀 겹치니까. 한번 보고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구독을 유발시키는 이 워터마크를 갖다가 오늘은 3종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0 곱하기 1000원 이렇게 해서 PNG 파일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초보 유튜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